우리 할머니 이상해요. 네. 얼마 전 일입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치매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더군요. 전 그걸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우, 저걸 어째,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할머니도 벌써 70이신데. 아이고. 괜찮으시겠지. 깜빡깜빡 잘하긴 하셔도 아직 정정하시잖아. 에휴, 그래, 괜찮을 거야. 저는 혼자 마음을 달래며 부엌으로 들어갔는데요. 마침 할머니께서 부엌에 계시대요. 근데 할머니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글쎄 도둑질을 하듯 싱크대 서랍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찾아 얼른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덜컥 겁이 났죠. 뭐야, 할머니 왜 저러시는 거야? 어머, 이상해. 우리 할머니가 혹시 치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걱정된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할머니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했어요. 세상에, 할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신발을 신는 듯 마는 듯 막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하신 겁니다. 야. 어찌나 빨리 뛰시는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전 할머니를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죠. 저는 놀란 나머지 울면서 할머니를 찾아 헤맸죠.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할머니? 그때였죠. 동네 쇼퍼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이러시대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굴 찾는 거야? 아줌마, 우리 할머니 못 보셨어요? 할머니가 왜? 집에 안 들어오셨어? 언제 나갔는데? 아, 방금이야, 아줌마. 우리 할머니 어떡해. 저기 할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막 까만 비닐봉지 이렇게 주머니에 막 넣고 막 정신없이 막 나가셨는데 혹시 치매 아니실까요? 뭐? 아이고, 일을 어쩌? 엊그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신 것 같았는데, 아이고, 그 정정하시던 분이, 아, 그나저나, 가실만 한데 다 찾아본 건가? 저 위에 노인정 가봤어? 노인정이요? 응. 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저기 사거리에서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면 경로당이라고 적혀 있어.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잘 가시니까. 전 아주머니가 일러준 대로 눈물 범벅이 된 채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로당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우리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것도 아까 우리 집 부엌에서 슬쩍 하신 검정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말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 있어? 아이고, 너 하나 아니냐? 네가 여기 어찌 옮겨?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 내가 왜? 괜찮긴. 할미 고스톱 치자녀. 근데 집에 무슨 일 있어? 너 왜 울고 그려? 왜 울긴? 할머니 때문이잖아. 할머니 진짜 괜찮은 거야? 아까 까만 봉지 훔쳐갖고 여기까지 온 거 기억나? 머리를 왜 봉지에 머리 뒤집어 쓰고 있어? 오메, 이거 네 이거 다 봤냐? 이거 할미가 요즘 나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보구나. 자꾸 깜빡깜빡 혀서 흔들었단 표시로다가 까만 봉다리 쓰고 있는 거요. 판 깰까봐. 흔들었다는 표시로다가 까만 봉다리 쓰고 있는 거요. 판 깰까봐 후딱 왔지. 가만 있어봐. 지금 할미가 한번 흔들고 쓰리곤디. 야야, 할미, 이것만 마치고 내가 다시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 고스톱을 치다가 흔든 걸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그걸 기억하려고 까만 봉지를 버리 뒤집어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왜 집에 왔다 가셨어, 그래. 전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어찌나 놀랐던지요. 여하튼 그날 할머니는 까만 비닐봉지 쓴 덕에 흔든 걸 안 까먹고 쓰리고까지 외쳐 돈 많이 땄다고 무지 좋아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할머니 치매 안 걸리시게 지금처럼 고스톱 자주 치면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네요. 아이고. 그 나름의 내 기억을 예.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그 나름의 방법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아유. 때론 유치하지만, 네. 기왕에 제 화트 그림 보내드렸으면 좋겠네. 그런 거 필요 없어. 돈만 많이 따면 최고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 까만 봉지 썼으면 이제 흔든 거요. 까만 봉지를 쓰고 화투를 그려. 그거 젊은 사람도 그거 깜빡깜빡 해요. 아버님도 까만 봉지 쓰고 화투를 그리다니까? 네, 그러죠. 네.
표정에 비해. 저는 어릴 때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오정이죠. 사건이 있던 그날은요, 힘들게 입사한 첫 직장에서 입사 사원,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 날이었죠. 회식 장소는 횟집이었는데요. 사장님이 절더러 이러시대요. 이봐, 자네 오늘은 자네가 주인공이니까 네. 자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주문하기나. 내 거는 닭 한 마리로 따로 주문해주고, 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예, 사장님. 지가 다 알아서 시켜놓겠습니다. 편히 일 보고 오십시오. 전 사장님께 자신있게 대답을 해놓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사장님도 참 특이하셔. 횟집에서 웬 닭 한 마리를 시키래? 그러니까. 혹시 회를 못 드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 에이, 그럼 회식을 아예 통닭집에 하셔도 되는데, 우리한테는 비싼 회 사주시고 그러시고 싶었나 보지? 아이고, 감사해라. 저는 혼자서 사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분들한테 주문을 하고 오겠다며 일어나 횟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근처 닭집에다가 통닭을 배달시켰죠. 그리고 잠시 후 사장님도 돌아오시고 뒤이어 통닭이 배달되어 왔는데요. 누군가가 깜짝 놀라며 이러시대요. 우와, 뭐야? 이젠 통닭을 서비스로 주네. 야, 좋다. 여기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는데. 그 말에 전 사장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 있게 외쳤죠. 아, 이거 서비스 아닙니다. 이건요, 사장님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시켜온 건데요. 사장님, 이거 저 뜨거울 때 안 드시겠어요? 그때였죠. 웬일입니까? 사장님이 화를 버럭 내시며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아,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통닭 먹고 싶다고 그랬어? 아니, 내가 무슨 달걀 환장한 놈도 아니고, 아니, 회 먹으러 횟집 와서 통닭을 왜 시켜? 자네 뭐야? 아, 무슨 말씀 하세요? 사장님이 아까 분명 내 건 닭 한 마리를 따로 주문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이고, 아이, 머리. 아니, 내가 언제 내 닭 한 마리 주문해달라 그랬어? 아, 닭 한 마리 주문해달랬지. 참, 이 사람 딜딜하게. 이거 얘 누가 뽑았어? 이 신입사원이 왜 이렇게 딜딜해, 얘, 이거? 어? 야, 나 닭 한 마리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건 닭 한 마리가 아니라 닭은발이 회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회라고는 광어나 우럭밖에 먹어보질 못해서 그런 생선화가 있는지 정말 몰랐죠. 아,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제 귀에는 닭은발이가 아니라 닭 한 마리로 들렸습니다. 여하튼 전혀. 그 사건 이후 회사에서 별명이 닭 한 마리가. 예약에 닭 한 마리 좀 오라 그래봐.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랑 같이 입사한 동료가 계장으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때 전 외근 중이었는데요. 사무실 아가씨가 전화가 이렇게 왔더군요. 곽주임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 거 아시죠? 일 마치시면 곧바로 기장님 집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집으로 바로 갈게요. 저요, 그날 홀로 회사 근처 간장게장 집에서 가서 회사 동료를 기다렸는데요. 이상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내가 미쳐. 게장 집으로 오라더니 아무도 안 오지. 혹시 이건 나만 왕따 시키는 건가? 이건 뭐야? 정말. 최근 회사 내 왕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더니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이야. 전 혼자 소주를 퍼마시며 쓰린 속을 달랬죠. 근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저만 빼고 전부 간장게장집이 아니라 회사 동료인 이게장집에 가 있더군요. 그랬습니다. 저요, 또 잘못 들은 겁니다. 게장집으로. 얘 누가 뽑은 거야? 간장게장집으로 오라는 걸로. 아, 그런데 회사 동료들은 그날 제가 저보다 먼저 간 승진한 동기를 질투해서 어머나, 일부러 회식 자리에 참석 안 한 거라며 저를 그 이후로는 쪼잔한 닭 한 마리라고 부르더군요. 별명이 점점 들어가네. 저요, 이들은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제 귀를 내시경으로 살펴온 의사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아, 그 선생님 귀는 말했습니다. 이 구멍이 정상인들에 비해 심하게 S자 형태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갖고 귓밥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귀 후비계로는 귓밥을 팔 수 없으니까
저 귀찮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귓밥을 좀 파셔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은 저 당장 너무 딱딱해서 귓밥을 팔 수가 없으니까 약물로 네 귓밥 조금 녹인 후에 내일 다시 오셔서 네 녹인 귓밥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그동안 나만 왜 사오정인가 마음이 참 답답했었는데 대충 원인을 알게 되어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은아빠! 오늘 예은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랑 고등학교 입학상담 약속 잡혀있는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좀 가? 어? 나 병원 다 왔는데 병원 갔다가 바로 갈게. 안 돼. 시간 별로 없어. 지금 바로 가야 돼. 저기 얼마 안 걸릴 테니까 학교 들렀다가 병원 가. 알았지? 그리고 아가씨 선생님이니까 당신 깔끔하게 하고 가. 실수하지 말고. 알았지? 에이 진작 말하지. 알았어. 당신 걱정 말고 일해. 전 발길을 돌려 딸아이의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뭐가? 뭐가? 한참 담임선생님과 상담 중일 때 담임선생님께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어머! 아버님! 어머 예은이 아버님! 귀가 저기 귀에서 콧물이 나와요. 119 부를까요? 예? 내 귀에서 콧물 나온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전 놀라서 거울을 봤죠. 선생님 말씀대로 제 귓구멍에서 노란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아마도 어제 이비인후과에서 투입한 약물에 녹은 귓밥이 콧물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교무실 안에 있던 학부모들 이하 학생들이 저 사람은 뭔데 귓구멍에서 콧물이 나오냐며 신기한 듯 저만 쳐다보대요. 진짜 민망스러웠죠. 여하튼 전 그 후로 쭉 매달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귓밥을 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기요, 이비인후과 접수대에 계신 간호사 아가씨, 이제 제 얼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갈 때마다 왜 왔는지 그만 물어봐 주세요. 그래, 그만 물어보세요. 어머,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귓밥 파러 왔는데.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라고 대답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창피합니다요. 아, 네. 에이고. 4000님은 간장게장 귓밥 빠고 힘내라 힘. 이윤영. 아. 웃기지 마세요. 웃겨 죽겠어요. 나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잖아요. 죽겠어요. 웃겨갖고. 웃지 마세요. 귀에서 콧물 나와요. 미스지의 컴플렉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글씨 잘 쓰는 사람과 조영남 아버님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거든요. 제가 여고 다닐 때요, 그날은 저희 반 반장 선거를 하는 날이었어요. 자, 우리 반 반장 선거 날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우리 학급을 위해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선생님의 말씀에 평소 나서기를 좋아했던 저는 누구에게 질세라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 건너했던 현이라는 친구도 저한테 질세라 손을 번쩍 들더군요. 그렇게 반장 선거는 저와 현이 두 사람의 경쟁이 되었고 그때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물으시더군요. 연난이 반장 해봤나? 아니요. 그래? 그러면 현이는 반장 해봤어? 네. 중학교 3학년 내내 반장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고깃국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현이가 반장하는 걸로 하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나름대로. 반장이 고깃국이야? 아니, 고깃국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나름의 그 좋은 결정이었어요. 안 그렇게 저는요, 너무 쉽게 현이라는 기집애한테 반장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반장을 뽑는 시간이 되었고 전 또다시 손을 번쩍 들었죠. 그리고 부반장을 해봤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딱 한 번 해봤다고 뻥까지 쳤지만 이번에도 수경이가 초등학교
이후 쭉 부반장만 했다는 대답에 전 또다시 수경이한테 부반장 자리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반장, 부반장에 다 떨어졌고 말도 안 돼. 의기소침해 있을 때 선생님께서 또 이러시대요. 우리 반에 학급 일지를 쓸 학생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말에 저요. 반장, 부반장. 선거에 치욕을 벗기 위해서 또 누구한테 칠세라 손을 들었죠. 저요, 저요, 선생님, 저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저를 또 불쌍하게 여기셨던지 절 학급 일지 담당으로 뽑아주셨죠. 저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잘 쓰는 글씨는 아니었지만 학급 회의 시간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연나나, 그게 말이지. 학급 일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학급 일지는 우리 반의 얼굴인데. 글씨가 이렇게 날아다녀서야 되겠니? 어쩌지? 다른 반 학급 일지 너 좀 볼래? 그러면서 선생님이 다른 반 학급 일지를 보여줬는데 이건 사람이 쓴 글씨인지 인쇄되어 나온 글씨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반듯하고 깨끗하게 쓰여 있었지만 반면에 제가 쓴 학급 일지는 바람에 글씨가 꺾여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나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 반의 은주가 글씨를 아주 예쁘게 쓰던데 은주한테 양보할 수 있겠어? 네? 선생님 안 돼요. 제가 맡았잖아요. 반장도 떨어지고 부반장도 떨어졌는데 저요 양보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반 얼굴엔 학급 일지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고 까무러치실 텐데. 그냥 은주한테 이번만 양보하자. 응? 내가 우리 연난이는 오락부장 시켜줄게. 응? 선생님이 참 차분하시네. 난 미워 선생님. 난 불만이야. 그렇게 해서 전 선생님과 타협점을 찾아 또다시 하루 만에 은주 가시네한테 학급 일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내 게시판에 이런 공지문이 붙어있더군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합창부를 모집합니다. 합창부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하교 후에 음악실로 모이세요. 그 게시문을 읽는데 또다시 나설기 병이 도졌죠.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냉큼 음악실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합창부 10명을 뽑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됐는데요. 와, 지집 애들이 노래를 어찌나 잘하는지요. 봄 저녁에 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그런 노래를 듣는데 제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기가 팍 죽는 거였습니다. 그 후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전 열심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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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뻑꾹 뻑꾹 뻑. 그러면서 전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지만 음악 선생님은 제 목소리가 허스키하다며 소프라노에서 제외시켰고 전 다른 애들한테 밀려 알토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토 오디션에는 진숙이라는 여자애와 저만 남아있었죠. 알토라, 그 알토라고 해도 소울샵까지는 나와야 알토를 할 수 있어요. 자, 진숙이부터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네. 레, 미, 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렇게 그 친구가 도, 레, 미, 파, 솔을 하는 동안 저는 진숙이가 삑살이 나오기만 기다렸죠. 근데요, 제 기도가 통했을까요? 진숙이는 소리를 지다 결국 돼지 목다 듯한 는 음으로 도레미파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래요, 진숙이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연난이 해봐. 그리고 전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탁 주고 도레미파 솔을 시작했죠.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 그렇게 안간힘을 주며 힘을 질러댔건만 저 또한 진숙이와 같은 곳에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진숙이와 저에게 이러시대요. 자, 진숙이, 연난이, 수고했어요. 둘 다 실력이 비슷한데 자, 이번에는 둘 다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배
허리에 힘을 팍 주고 둘이 같이 한다. 시작.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그러면서 저와 진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옥타브나 올라갔을까요?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피가 거꾸로 쏠려 얼굴이 터질 것 같았고 배에 힘을 주니 엉덩이에선 뭔가가 발사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다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그리고 저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 화장실에서 일처리를 한 후 다시 음악실로 돌아오는데 뭐 했을까? 모르지.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미 진수이가 엘토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순간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왜 진숙이 알토에 앉아있어요? 다시 오디션을 봐주세요. 옛날아, 이번에는 진숙이가 알토로 뽑힌 것 같구나. 2학년 때 오디션 보고 다시 들어오렴. 허허, 전 왜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모든 거에 탈락일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 어른이 됐고 회사 경리로 취직을 했죠. 그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그 미스지, 그 여자 글씨가 이게 뭡니까? 글씨가 배 타고 산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그 미스지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배교가 있나? 그렇다 뭐 노래를 잘 부르나? 참, 그 미스지,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참 아래성합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저는 글씨야 어쩔 수 없다 치고 노래라도 해봐야겠다 싶어 음치 탈출 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 노래를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이러십니다. 뭐 노래를 들어보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음정 박자 하나도 맞질 않아요. 예. 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뭐 저를 믿으세요. 가수 뺨치게 부를 날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저쪽에서 양동이를 하나 들고 오시더군요. 선생님, 양동이는 왜 들고? 자, 미스지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목소리 키우는 발성법부터 해야 되겠어요.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크게 시작하는 게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양동이를 머리에 쓰고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양동이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일면 양동이 연습을 노래, 양동이 연습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만남은 조금만 계셔야죠.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 찢어질 듯한 양철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나랑 연애합니까? 왜 이렇게 속삭여? 살살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크게 하세요, 크게. 우리 더 크게. 우리 만남은. 이러면서 저요 양동이 속에서 가진 소리를 다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깼는데요. 잘 잤다.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 이틀이 지나도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만 성대 결절입니다. 더 이상 목을 쓰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저요 음치 학원에 3개월치 돈만 내고 학원을 다니지 못했답니다. 어떡해. 이게 다 양동이 때문이에요. 그 후 저는 노래와 글씨 두 가지를 포기한 채 살고 있는데요. 남들처럼 남들 다 하는 노래 왜 저는 안 될까요? 유라니, 남들 잘하는 글씨 왜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도 남들만큼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답답하네. 참. 이사구사님이 어쩜 나랑 똑같아요. 나도 글씨 잘 쓰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노래 연습은요 여러분 자꾸 하시면 돼요. 자, 양동이 한번 다시 쓰세요. 양동이 다시 쓰고 노래 시작하세요. 예.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근데 그거 하나 알려주세요. 예. 자신 있게 부르면 도움이 되긴 하는 거죠.
그렇다고. 기어 들어간 게 왜 이렇게 좀 누구 눈치 보면서 왜 이렇게 소심하게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내가 왜냐면 노래를 잘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런 게 좌지우지하죠. 처음에는. 도움되긴 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는 자꾸 하면 좀 느는 것 같던데. 내가 자신 없다 그러면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그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남 앞에 나서기도 싫어지더라. 그러니까 저 용기를 좀 가지시고 아유 뭐 글씨야. 글쎄요, 뭐, 타고나는 것도 각각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열심히 하면 어,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 글씨도 돼요. 막 교본 막 이렇게 예, 예, 따라 예, 예. 글, 저, 쓰면서 예. 연습한 분들 보면, 예. 그 예전에 펜글씨 학원도 있고 우리 그랬잖아요. 예, 예. 되더라니까요. 예.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일남 팔녀 중 일남으로 산다는 건. 아, 전 위로 누나만 8명 되는데요. 전부 희자 돌림입니다. 민희, 은희, 선희, 소희, 정희, 진희, 주희. 아휴, 경희 누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숨이 차는 딸내미들이 내리 8명이나 생기고 난 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할머니셨습니다. 이것이 다 가시네들이 한방에 자면서 푸시락푸시락 그러니까 가시네들 깨깨비 아범이 눈치 보여갖고 뭘 지대로 못하는겨. 안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집 대가 끊기겠어. 야야, 제가 아까 참에 나가서 이장댁에 기별 넣어놨으니까 이장 한번 만나봐. 이장이 아들 낳는 비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줄겨. 야, 그러면 엄니 저희 댕겨올게요. 어제 민희랑 은희, 선희, 소희, 정희, 진희. 아이고 숨차. 주희, 경희 잘 좀 부탁드려요. 아따 민희, 은희, 선희 저기 너 무시냐? 응? 아무튼 갔은 애들 뭐 튕기는 거로다 알아서 잡아주지 않게 걱정하지 말고 니는 얼른 아들날 궁리들이나 니들며. 그리하여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낳는 방법을 전수받기 위해 이장님 댁에 찾아가셨는데요. 이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아, 사실 나도 아들을 다섯 낳긴 했는데 비법이라는 게 뭐 있단가. 자네 엄니가 자꾸 비법이 뭐냐고 꼬치꼬치 물어봤상케 그냥 내가 한번 보내보라고 했긴 했는데 나도 몰라. 그냥 술 먹고 쌉작쌉작 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며칠 지나면은 배가 남산만한 게 불러온단께. 그리고 내는 막 술을 먹어갖고 뭔 일이 있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버려. 시방 근지 내는 시금한 놈들만 방 안에 있으니까 깝깝이야. 생각해봐. 응? 돈 탈 때만 이별제? 말 시켜도 꿀 쳐먹었는가? 말을 아니오. 그 가신 애들은 그 쪼가쪼가 얼마나 이뻐. 근데 참말로 자네는 이번에는 아들이 낳았을 건디 자네 엄니가 아주 눈이 빠지게 기다릴게요. 내는 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별거 없고 비법은 술 먹은 것밖에 없어. 기억이 안 나. 결국 그날 두 분은 비법이라곤 고작 술 먹은 것밖에 없다는 이장님의 대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아버지가 소주를 왕창 먹고 집에 들어오셨고 며칠 지났더니 엄마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기 시작했던 거죠. 며칠 만에?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10달 후 제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성공했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손주를 안게 된 할머니는 제가 너무 예뻐서 제 볼때기를 쭉쭉 빠셨다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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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고 우리 이쁜 손주 아이고 그려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아이고 이쁘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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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저는요 우는 것도 이뻐 구멍난 양말을 누나들의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고 기어 신을 때 저는 새 양말을 신고 다녔고요 행복한 일이네 누나들이 보리밥을 먹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계란 프레이를 얹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민희, 은희, 선희, 소희, 정희, 진희, 주희, 경희 8명의 누나들은 한결같이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요 할머니랑 아버지 엄마가 안 보는 틈을 타 저를 꼬집고 도망가기가 일쑤였죠
아유, 왜 고집어, 누나들 미워. 누나들이랑 안 놀 거야. 치, 웃기시네. 우리는 너 꼴보기 싫거든. 에이, 아무이. 제가 울며 불며 할머니를 부르면 누나들은 잽싸게 방문을 박차고 도망가고 할머니가 달려와 저를 달래주셨죠. 뭐야? 왜 그래야? 아이고, 저 망아지 같은 가슴 애들이 우리 귀한 손주 꼬집었디야.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 꼬집을 살점이 못했다고. 아이고, 우리 손주 아팠죠. 어디 아팠죠? 여기 아팠죠. 아이고, 우쭈부러 얼마나 사정없이 꼬집어 비틀었는가. 시뻘은 게 멍들어버린 이처럼 가시나 그냥. 누구야? 누가 그랬죠? 민이? 은이야? 손이야? 어? 그래, 누구냐? 어? 내 순차사, 어? 불러도 못 해볼 것 같아. 야, 아무튼 누구야? 진이요? 어? 정이 아까 걔 불렀나? 야, 스네들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잔치 때문에 할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가시기 전에 엄마가 누나들을 불러놓고 당부를 하셨죠. 미니, 은이, 선이. 또 어디 갔냐, 그래. 소희, 정이, 진이. 너희들은 요 콩깍지 다 두드려서 불쏘시개로 쓰게 이거 모아놓고 콩은 저 바구니에 담아놓으라잉. 주희랑 경희는 옆에서 파리가 주워먹은게 바구니 잘 보고 있어. 에이 엄마, 우리 그냥 고무줄하고 놀고 있으면 안돼. 이러기 싫단 말이오. 안돼. 어떻게 된거 이놈의 가슴 애들은 맨날 놀궁리만 해보냐. 고무줄하고 싶으면 일은 다 어떻게 혀.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민호 괴롭히면 아주 홍구녕이 날줄 알아라 너희들. 하지만 누나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절 괴롭히기 시작하대요.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안 보이는 거 맞지? 그럼은 시방 시작해볼까잉? 야, 민호! 너 쪼까 이리 와봐라잉? 누나들 왜 그런단가? 니 지금 몰라서 불아야? 이것이 내 동생으로 태어난 죄야, 니가 이것이. 에이, 또 꼬집을 거야. 아프단 게 와. 실컷 울어봐라잉. 할머니야. 할머니도 없는데 우리밭에 니 소용없어. 그만 꼬집어. 아프단 게. 할머니. 누나들은 어른들이 안 계신 틈을 타 아주 작정을 하고 절 꼬집더군요. 8명이나 되는 누나들이 한꺼번에 절 괴롭히는데 반항도 못합니다. 그렇게 누나들은 실컷 절 꼬집고는 이번엔 고무줄 놀이를 하려고 저한테 또 이러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안 꼬집을 텐께 니는 콩깍지나 두들겨라. 싫어. 나 빼고 누나들만 고무줄 놀이 하려 그러지. 싫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께. 모르긴 뭘 몰라. 그냥 짝대기만 내리치면 돼. 우리 맨날 했거든. 얘들아, 우리 싸게 고무줄 놀이 하자. 우리 집 귀하지 귀한 남동생님께서 일을 다 할 거니까. 누나들, 너 잘해. 누나들 미워. 맨날 나만 미워하고. 저는 콩쥐처럼 누나들의 구박을 받으며 하루 종일 콩깍지를 두들겨야 했고 누나들은 신나게 고무줄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잔치집에 갔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맛있는 떡과 사탕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누나들은 사악하게도 거짓말도 참 잘하대요. 미니, 은이, 선이, 소이, 정이. 아이고, 숨차. 그러고 나머지들, 너희들 민호 안 괴롭히고 콩깍지 열심히 두드렸냐잉? 당연하지. 우리 콩깍지 편이라고. 아이씨, 팔뚝이 떨어져 버린 줄 알았던 게 어깨가 빠져 물었네. 어깨 아파. 그래, 콩깍 두드리라고 욕받다잉. 자, 많이 물어. 하지만 그날 누나들은 할머니한테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고 말았으니 제 손에 빨갛게 물집이 잡혀있는 겁니다. 어메! 이게 무엇이야? 어메! 내 강아지 손에 뭔지 이렇게 이 물집이 새겨... 아이고, 이거 똥강아지 손이 왜 그려? 그 순간 누나들은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슬금슬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전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 누나들이 내보고 콩깍지 패라고 해가지고. 뭐시라 그래? 그럼 누나들 뭐해 불고? 누나들 고무줄 놀이했어. 할머니 나 손 아파.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곰방대를 잡고 벌떡 일어나 누나들을 찾으. 곰방대가 뭔 줄 알죠? 담배. 담배. 미리, 네. 은이, 선이, 소희, 그리고 정이 또 칠이 가면서.
그 누구냐. 그래, 주인경이 너들. 이모, 이 가스나들 참 빵키도 많아 불어. 이놈의 가스나들 못 있어. 썩 안 나오냐. 니들이 감히 우리 집 귀한 손주를 일을 시켜 먹어야. 하지만 누나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집을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할머니는 그날 곰방대를 들고 누나를 지키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쭉 누나들은 어른들만 안 보이면 절 때리고 꼬집고 무수히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도 엄마는 누나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미니야, 은이, 선이, 소이, 그러고 정이, 진이, 또 누구냐. 그래, 주희, 경희, 너희들 엄마랑. 이거 무슨 재주로 했을까? 그러니까 나 헷갈려. 응?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요. 너희들 엄마랑 아버지랑 할머니 나갔다 올 때까지 좀 이거 좀 집은 집 좀 치워라잉. 엄마, 그걸 왜 치운단가. 너는 내비두면 알았을 때 녹아불잖아. 아이고, 가시네들, 너희는 시방 꼭 소새끼처럼 말도 칭상스럽게 하는 단계에 좋은 말할 때 치우고 나라잉. 눈 싹 쓸어서 신장로에다 퍼서 버려. 알겠냐? 이? 그날도 누나들은 어른들이 나가자마자 절 구박하며 눈을 치우게 했습니다. 야, 서민호! 누나들이 눈 퍼질 텐께 니는 리어카에 눈 싫어서 신장로에 갖다 버려라. 니 싫은 아들 눈 풀래. 리어카 무섭단 말이야. 이 자식이! 사는 자식이 무섭게 뭐가 무섭단가. 힘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께 잠말 말고. 너 끌어라잉. 너 맞고 끌래, 그냥 끌래. 우씨, 알았어, 알았어. 누나들 맨날 나만 미워하고. 저는 또다시 누나들의 구박을 받으며 무거운 리아카를 끌고 신장로를 향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리아카 무게를 감당 못하고 리아카와 함께 신장로 개울가 쪽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꽈다당, 꽈다당, 땅땅땅.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미나, 미나, 너 괜찮냐? 다쳤어? 어디 봐봐. 비나, 아빠. 아, 이래 어쩐단가. 이제 우리 뼈도 못 치겠다. 미나야, 집에 너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만 이러지 말아라. 우리가 앞으로 너 걔 안 괴롭힐게. 한다가 네 심부름 해줄란께. 민호야, 누나들이 이렇게 붙다간다 얘기하지 마. 진짜, 어? 진짜. 어? 이제 나 안 꼬집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누나들한테 너 심부름 다 시켜보라. 뭐 우리가 다 할란께. 제발 이러지만 말아라. 저요, 누나들의 제안에 솔깃해가지고 그날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흥분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나 혼자 가다가 미끄러워서 이거 자빠진 거요. 어머, 우리 똥강아지 진짜 단가. 아이고, 아무래도 우리 강아지가 키가 허한가 보네. 안 되겠다. 에이, 우리 똥강아지 보약 좀 치매겠다. 아이고, 너 새끼. 덕분에 누나들은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누나들은 절 마치 왕자 모시듯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가 아물기가 무섭게 또다시 절 꼬집고 때리고 역시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더군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 민이, 은이, 선이, 소이, 정이, 진이, 주희, 경희 8명의 누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제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보내준다고들 난리네요. 민이, 은이, 선이, 소이, 민이, 은이, 선이, 소이, 정이, 진이, 주희, 경희 누나 빠진 사람 없지. 누나들 덕에 올 겨울에도 우리 집 냉장고에 김장 김치가 넘쳐난다. 잘 먹을게 누나들. 고마워요 누나들. 아, 누나들 때문에 복 터지셨어요. 이야, 이야 참.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아홉 명이서 네. 몇 끼를 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얼마나 부지런해. 아이고. 맨날 잔치상을 차리는 거지, 엄마.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유. 땀이 차. 아버지는 참. 아이고. 많이도 나으셨네요. 아이고. 예.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서, 아이고. 딸내미들 사부작사부작 하는 데면 딸만 나타가. 그러니까. 오늘 사연이 왜 이렇게 웃겨요, 5969님.
50777님은 내 나이 50인데요. 제 누나들도 나를 못 잡아먹어 난리였는데. 아, 옛날이요. 그래도 옛날이 좋으세요. 아유, 사연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누나들이 잘해주니까 진짜 좋겠다. 모자란 게 없으시네요. 늘 풍성풍성. 그죠? 누나들한테 잘하세요.